안녕하십니까. MC 자세입니다. 긴 겨울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아우, 저는 감기가 좀 세게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추워진다는데. 자, 이제 슬슬 한 번씩 내려가셔서 바이크 시동도 걸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갑자기 뭐 배터리 사망으로 깜짝 놀라고 계시진 않으신지. 네. 겨울철 시동 불량 중에는 배터리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네. 사실 자가 교체 하시면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누구나 고수는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탈거해서 이렇게 교체하면 돼요라는 식의 영상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배터리 교체는 제가 완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10분이면 끝날 거를 영상 촬영하느라고 한 2시간을 넘게 만들었네요. 네. 제 듀쿠도 어느 날부터인가 원빵 시동이 잘 안되고 틱틱틱틱틱 하는 현상이 있어서 아, 교체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냉간 시동 시 볼트가 중요한데 12볼트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예, 전압이. 그래서 시동 걸려고 할 때 더 끌어올리는데 그럴 때 막 9까지 가고, 물론 달릴 때는 13 넘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터는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일정하게 냉간 시 들어왔다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가 않네요. 예. 주행 시 또 같은 수치로 올라가는 게 뭐 4kW 이상도 아닌 것 같아요. 잘 공급을 해주니까. 자, 그럼 문제는 바로 배터리 이놈인데, 그래서 교체를 해보고자 꺼냈습니다. 네, 대부분 오토바이는 시트 밑에 배터리가 있죠. 뭐 스쿠터들 조금 다른 것들은 발판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듀쿠도 역시나 시트를 제거합니다. 이런 걸 그냥 푹 빼면 되는데 리어 시트 오픈하고 본 시트 열어봅니다. 요게 배터리죠. 자, 배터리 탈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쉽게 익히는 법을 뭐 외우고 하시고 뭐 뿌마 뭐 어쩌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이해하시게 뒤에서 충전하고 결착할 때 설명을 아주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탈거는 저 빨간 거, 막 벌써 빨간 거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먼저 하면 그냥 내신권 맞는 거예요. 네. 풍신권 아니면 내신권 정도, 잘못하면 뭐 안 맞을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열어줍니다. 자, 돌려서 열고, 이게 쇼트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갑으로 마이너스 그걸 감싸주고, 자, 이제 플러스 오픈하죠. 네, 쇼트 때문에 바로 이제 마이너스를 먼저 분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정 벨트 풀고 잡아 빼줍니다. 테스트기로 찍어볼까요? 네, 정상 배터리면은 뭐 13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좀 이상하네요.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충전해보죠. 충전기를 꼽을 때도 플러스부터 꼽고 마이너스 연결. 아, 이상합니다. 12.8인게 요거 잠시 충전했다고 14.8까지 풀로 한방에 간다는게, 아, 이거 뭐 배터리가 맛이 갔다 하는 이게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찍어보죠. 네, 충전 수치상 정상까지 갔지만 찍어보면은 변화가 없죠. 예, 마태기가 완전히 간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 제 듀쿠가 2018년식인데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중고로 간좋은 놈인데 구매하셔서 교체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네요. 이게 순정입니다. 그래도 순정이라서 오래 잘 쓴 거네요. 네, 유명한 유아사 배터리 하나 주문했습니다. 자, 배터리가 오면은 이대로 오죠. 배터리는 뭐 요즘 인산철 배터리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뭐 저렴히 써도 괜찮으니 여전히 뭐 트레디셔널한 전액 주입하는 배터리로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게 배터리 액입니다. 연결 볼트 너트고요. 배터리 본체입니다. 자, 초기 충전하지 말라고 적혀있습니다. 네, 헷갈리실 거예요. 어떤 정보 보면 뭐 초기 무조건 풀 충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액을 주입하고 가스가 활성화되고 나면은 그대로 교체하고 타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타면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게 완충이 됩니다. 바로 이게 성능이 좋은 거라서. 그러나 전 이제 교체하고 타질 못하잖아요. 시즌 때 탈 거라서 이번에 충전까지 하는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참 성격 급해서 배터리에 이거 주입 중에 충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전을 하면서 배터리 액을 넣으면서 충전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삶이 힘들 때 하시면 되는 짓입니다. 네. 자, 이렇게 꼽는 거죠. 우선 배터리 봉인지 제거합니다. 구멍에 너무나 쉽게 꼽을 수 있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위험한 내용들 뭐 단 거 막 포이즌, 저 이게 제일 웃겨요. 눈에 들어가면 저런 거 하나씩 있죠. 들어가자마자 눈 멀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씻고 있어. 그리고 앞에 이 마개 보시면 두나 오픈 이런 거 있죠. 예, 두나 오픈이라는 거는 이걸 오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마개도 잘 챙겨 둡니다.
자, 이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 하듯이 팍 꼽으시면 됩니다. 소리 들어보시죠. 절절절절절 애기 들어가는 사운드입니다. 잘 안 들어가는 쪽은 탁탁탁 이렇게 쳐주시면은 더 잘 들어갑니다. 자, 일정하게 잘 들어가죠. 네, 보글보글 이제 애기 들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 들어갔죠. 자, 설명서 좀 볼까요? 액이 붙어있는 봉이지는 뜯거나 핀으로 찔러서 결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되게 독성 물질이에요. 황산이에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 제가 이 설명서에도 나와있죠. 이제 꽂고 그대로 한 2시간 정도 방치합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충전보다도. 자, 그럼 이럴 때 뭐를 하느냐. 남자의 일요일. 자, 와이프가 잠든 시간 발을 그저 짠. PS4, 예, 타임. 헤드셋 끼고 해야 합니다. 하다가 걸리면은 등짝 스매싱 맞으니까 조용히 해야 됩니다. 이번에 풀린 MotoGP23을 제가 다운 받아두었습니다. 극사실성이죠. 자, 헬멧 고르고 한번 달려볼까요? 뭐 겨울이라 이렇게 타지 못하니까. 야, 코너죠? 네, 코너 이렇게 제가 탈 수 있으면 야, 어딜 추월하려고. 야, 어딜 추월하려고. 어, 이거 지금 좀 전에 유석씨 아닌가요? 유석씨? 어, 앞에 다시 유석씨 아니야? 이거 유석씨? 유튜브 유석씨? 에이, 어딘가! 근데 이거 몇 바퀴나 돌아야 되냐, 진짜. 실제 MotoGP처럼 다 도나요? 에, 지겹네요. 그만하죠. 에. 역시 저는 이런 소울유가 좋습니다. 예, 후드럭 까고 이 세키로라고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 아 이거 한번 그럼 해보라고 해서 다운받았는데 화끈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세이브하는 곳이 너무 간극이 커서 초반에 계속 돼지면서 앞으로 진행이 안되네요. 계속 여기서 며칠째. 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혹시나 잔여 황산이 튈 수 있으니 안전하게 장갑 끼시고 자 용기 제거. 그리고 아까 그 두나 높은 이 마개로 닫아줍니다. 네, 배터리에 장착 후 이 마개를 열지 말라는 거지 액 용기에서 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측정 때려보죠. 아, 좀 약하죠? 예, 바이크에 넣고 운행하면은 이게 제네레이터로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레귤레이터에서 해서 충전이 됩니다. 네, 만땅 가는데 예, 그러지 못하죠. 충전기로 충전 때려버리죠. 네, 점점 올라가죠. 아까랑 다르게 전혀 빠르게 가지 않죠. 예, 100%까지 가기까지. 아, 뭉치가. 아, 와이프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배터리 산 거 걸리면 안 되는데 예, 충전기도 이번에 몰래 사서 자가정비하는 거 금액 아끼려고 한다고 둘러댔는데 뭐가 맨날 오니까 조금 요즘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잡으로 취미생활 하는 건데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어, 풀이네요. 찍어보죠. 이게 냉간 수치죠. 자, 약하죠. 자, 꽂고 돌리면은 아마 14까지 바로 충전될 겁니다. 냉간에 찍으니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정상치입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배터리팩에 넣고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 걸착고리가 듀크는 좀 짜증납니다. 예. 이걸 잘 벌려가지고 넣어야 돼서 듀크는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제 결합은 아까와 반대로 플러스부터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배터리를 분리하는 거는 뭐죠? 빼는 거잖아요. 빼기는 즉 마이너스. 자, 결합하는 거는 더하는 것이니까 플러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충전기도 꼽을 때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집게를. 그럼 결합하면 뭘 먼저 하죠? 플러스. 뺄 때는 마이너스. 이거 결합은 무조건 플러스, 뺄 때는 마이너스만 하시면 이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좋습니다. 자, 이제 틀어보죠. 자, 풀충 냉간시 13 넘게 들어오죠. 아까 막간 건 11이었는데 어우, 제네레이터 돌면서 완성치인 14까지 쭉 갑니다. 자, 소리 좋고. 참, 배터리는 전류가 있어서 시동이 안 걸려도 계기판은 들어오고 등화류도 점등이 됩니다. 하지만 전압이 나가면 배터리 나갔기 때문에 시동은 안 걸려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 등 들어오고 계기판 들어왔는데 배터리 이상 없는 거 아닌가? 항상 그래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면은 교체를 그냥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바이크는 이게 수많은 전자장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이런 카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인젝션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ECU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또 전자장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엔진오일만큼 저는 배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배터리가 맛이 가면은 뭐 제네레이터나 레귤레이터 이런 거 시동할 때 스타트 모터 그런데 분명히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때 돼서 막 이게 안 돼서 고장 나서 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겨울에 한번 찍어 보시고 좀 이상하다 그럼 미리 갈아 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기 전에 미리 방지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내 MR을 오래 즐겁게 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까요. 자, 오늘 영상이 초보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죠.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녹여봤습니다.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시즌 준비하죠. 자, 배터리 뺄 때는 마이너스 먼저, 결합할 때는 플러스 먼저, 충전도 똑같습니다. 쉽게 이해하셨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C 자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